분노의 휴지 뽑기 신공을 선보이는 직원. 뽑고 뽑고 계속 뽑고 많이 뽑고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아, 한 뭉치를 뭐 하는 거죠? 가져가도 돼요? 아니요, 조금 위험하죠. 근데요? 보시면 혼날 것 같아요. 절로 빨라지는 발걸음의 그녀. 이 휴지는 대체 무엇에 쓰는 거 하니? 일정한 길이로 뚝뚝 잘라내는 휴지. 모든 직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왜 나눠줘? 왜? 어머! 왜? 세상에! 왜? 고마워요. 용도가 뭐예요? 설마. 네. 깜빡하라고? 아니, 사무실에 휴지가 없어요? 화장실에서 화장 휴지를 서리해왔네요. 네, 휴지 소리. 휴지 소리처럼 됐네요. 아유, 너무하시다. 이것은 휴지 없는 사무실에서 그들의 생존 전략이었던 것이다. 점심시간. 거래처와 미팅을 위해 나서는 미스터 간장. 네, 회원들 좀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미스터 간장에게 차가용이 웬 말이냐. 자연스레 지하철로 향하는데. 대표님이. 네. 사장님 주로 지하철을 이용하시나 봐요? 네, 저는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아주 멀리 간다든지 아니면 뭐 내 삶에서 가야 된다든지 혹은 뭐 여기서 내려서 저기서 갔다가 또 몇 군데 이렇게 들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땐 차를 이용하고 그 외에 차가 잘 이용합니다. 그런데 미스터 간장과 최신형 스마트폰의 언밸런스한 이 조합. 그는 한시도 스마트폰에서 손을 놓지 않았다. 지금 저희 회사에 그 업무일지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종이를 안 쓴 대신 페이퍼리스 해가지고 그 업무일지를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게 돼 있습니다. 낭비를 치지. 종이 안 쓴 대신. 그것도 종이값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종이 한 장이 뭐 아까우니까. 이건 효율적이네요. 물 셀 틈. 아니 종이 셀 틈 없이 아끼는 미스터 간장. 거래처에서도 그의 짠내는 계속되었으니 진지한 눈빛 발사하며 열중한 미스터 간장. 긴 회의가 끝나고 식사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셨어요. 맛있는 거 사시는 거죠? 아니 맛있는 거 먹고 있어요. 뷔페 갈 겁니다. 뷔페 맛있는 데 가면 넓은 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곳. 아, 제대로 얻어먹는 미스터 간장. 그런데 난데없이 나타난 식판. 예, 군의 뷔페입니다. 뷔페식이라서 되게 좋아요. 뷔페식이라서요? 예. 원하는 만큼 골라먹을 수 있으니 이것도 나름 뷔페라면 뷔페 되겠다. 업무상 자주 보는 거래처 사장. 그는 미스터 간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저도 뭐 나름대로 짠돌이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해가는 부분이 있죠. 아, 통하는 부분이 근데 있군요. 술 마시다 없어지고 이런 부분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저도 모르게 집을 가버려요 그냥. 저는 계산 했는지 아닌지 그 생각 계산은 물론 나도 할 수 있는데 술 취하면 집에 먼저 가버리는 거죠. 아 이거는 희한한데요. 한 달에 그 정도 갈 때도 있는데 그거 아끼면은 우리 직원 하나 월급이네. 미스터 간장이 기분 좋게 식사를 할 무렵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이 더위에 허덕이고 있었고 에어컨은 여전히 꺼져 있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손이 모자라요. 이렇게 양손 써야 되는데 부채도 능률이 떨어지잖아요. 손이 모자라요. 손이 모자라요. 고문당하는 기분일 것 같아요. 대표님이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에어컨 키지 말라고 하세요. 덥고요. 에어컨 틀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틀어주세요. 에어컨 틀고 싶어요. 에어컨. 눈빛이 점점 이성을 잃어가는 직원들. 어떻게 본능에 굴복해 에어컨을 켜고야 말았다. 몰래 키세요. 이것은 얼마 만에 느껴보는 에어컨 바람이었던가. 아유 정말 살 것 같죠. 이게 진짜 사무실이죠. 그래요? 예. 에어컨 다 키면 막 온몸에 생기가 싹 올라오는 그런 느낌. 이때 회사로 돌아오던 미스터 간장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지금 올라간다.
망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분들이 가끔 사람이 외근 나가면 전화를 하세요? 네, 저희 그를 파악하는.